나는 누구, 여긴 어디, 혹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생각은 아마 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을 겁니다. 천문학자는 천문학자대로 가장 직접적으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들은 어디서 왔고 또 별들의 모양은 어떨까, 문학자는 문학자, 음악가, 뭐 미술가, 다 나름대로의 상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상상해 봤을 거예요. 신화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대한 연못 혹은 거대한 어떤 거인의 눈동자 혹은 세상의 끝이라는 게 있어서 세상의 끝에 가면 절대 다가갈 수 없는 무슨 폭포가 있다든지, 이러한 상상을 수학자들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공간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있는 우주의 모양, 아주 멀리 가면 어떤 끝이 있을까? 그럼 그 끝을 벗어난 이 모든 것의 전부, 그런 공간의 모양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천문학자들이 연구했을 것 같은데 수학자들도 네. 그 점을 궁금해하면서 연구를 했다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문학자와 수학자가 함께 공유했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죠. 이 공간 전체의 모양. 그러니까 영어로는 유니버스에 가까울 거예요. 유니버스와 스페이스가 약간 다른 단어거든요. 스페이스는 탐사선을 보낸다든지 스페이스 셔틀 그런 식으로 직접 갔다 왔다 하는 어떤 물체들 사이의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고, 유니버스는 물질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니버스의 모양에 대한 상상은 많은 분야,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나름대로 접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세기 초에 오면서 이 천문학자와 수학자의 관심사가 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고 빛이 여행하는 속도의 한계 때문에 절대로 관측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고, 물리학자들이 상상하기에는 절대로 우리 우주와 상관없는 그런 뭐 멀티버스를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관측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과학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수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고 싶어하는 거죠. 전체 모양을. 그래서 우주의 모양 혹은 그런 연구는 조금 거리가 생겼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수학이 천문학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것을 연구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예, 물론 뭐 어떤 학문이 우월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천문학자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는 거지. 예. 수학이 우월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십니다. 예, 네. 절대 아니죠.